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익은 언어. 그런데 금세 뒤돌아서니 술술 들려오는 한국어. 이게 국어를 막힘없이 구사하는 그녀들의 정체는? 두 분이 서로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센터 분위기도 밝고. 얼마 전에 두 사람 승급 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 부럽고.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꼭 닮고 싶은 분들이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들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김혜숙, 박금선, 샤론 로즈 마스터. 안녕하세요. 저는 샤론 로즈 마스터 김혜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샤론 로즈 마스터 박금선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2015년부터 현재의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기까지 함께 성장을 해왔다는 그녀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각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주부로 살던 그녀들에게 어느 날 다가온 애터미. 그녀들은 왜 애터미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피부가 안 좋아서 화장품을 찾고 있는 중에 친구한테 화장품 한 세트를 전달을 받았어요. 써보고 피부가 너무 좋아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이 데리고 김혜숙 국장님 집에 놀러 갔는데 컴퓨터로 개보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그때 진짜 그러면 왜 제대로 나한테 설명을 안 해줬어. 그러면서 회원 가입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사업선임에도 잘하고. 박금선 샤론 로즈 마스터를 충격에 빠뜨렸다는 개보도. 김혜숙 샤론 로즈 마스터님은 왜 친구에게 개보도를 보여주셨나요? 제가 세미나를 한 두세 번 듣고 나서 애터미가 유지비도 없고 그냥 무한 단계 무한 노적으로 인해서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믿었어요. 남편은 지금 30년 동안 국물 생활을 하면서 월 300만 원의 수입을 받는데 애터미에서는 제가 열심히 3년 내지 5년 시간만 투자하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비전을 받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을 보고 결심한 것처럼 김혜숙 샤론 로즈 마스터는 박금선 샤론 로즈 마스터에게 개보도를 설명했고 박금선 샤론 로즈 마스터는 그때 글로벌로 성장해가는 애터미의 모습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한국 시장이 아니라 중국 시장 보고 글로벌 시장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한국말도 서툴렀어요.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서 성공하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 친척들과 친구들을 회원 가입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행운만 이어질 수는 없는 법. 가족들을 가입시키는 것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고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주부로만 지내다 보니 사업 노하우를 몰라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아이가 4살이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지방 후원을 많이 가게 돼요. 저녁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기다릴 때도 많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아이들이 대가집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스폰서 활용을 많이 했어요. 이제 스폰서 하는 대로 복제를 해서 지금은 이제 사업자, 소비자 이제 구분을 하면서 지금은 초대도 하고 사업을 진행해 다니니까 사업이 계속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낯선 땅, 낯가리는 성격에 어린 아이들과 서툰 한국말까지. 쉬운 건 없었지만 조금씩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은 꼭 중국에서 오셨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자신감도 떨어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치도 않게 외롭고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 비전 갖게 나중에 중국 사람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위축됐지만 글로벌 원마켓을 향해 가는 애터미에서 그녀들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은 강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비자 만나서 글로벌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현재 애터미 13개국 오픈해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픈할 거라고 이렇게 소비자한테 전해드리니까 굉장히 소비자들이 많이 관심 갖더라고요. 오늘도 상가를 돌아다니며 제품 설명을 하는 박금선 샤론루즈 마스터. 한국에 인맥이 적다 보니 사업 초기부터 직접 발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시집 와서 인맥이 없다 보니까 현장으로 많이 갔어요. 이런 상가나 미용실 이런 데 찾아가서 이렇게 전달, 혹시 애터미 아세요? 이렇게 전달을 하고, 거기에서 솔직히 뭐 사업자 나오는 것보다는 제가 거기서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거기서 소개소개로 소비자 그룹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사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방문을 하다 보니 지인들에게도 소개가 나왔다고요. 제가 아는 동생이 지방 쪽에 있는데 갔다 왔다 거의 4시간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갔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쭉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관심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제 사업이 잘 진행된 것 같아요. 처음엔 관심이 없더라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포인트. 이때 제품에 관심이 없는 소비자들에겐 이것을 활용하면 집중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영상 활용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해머윤 관에서도 그렇고 터마신도 그렇고요. 다음에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조용할 때 한번 더 보세요. 저는 애터미 제품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많이 보여주면서 애터미에 대한 제품에 대한 확신을 느끼게끔 하면서 그분들을 후속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개받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품이 좋다는 분들은 초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세미나에 초청하는 포커스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파이프관이 여러 개의 파이프로 이어지듯 소개소개로 이어져온 인연은 지금의 파트너들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이제 사업체에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런데 파트너들이 많아지다 보니 관계 유지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많이 활용한다고요? 단체 카톡방에는 제가 이제 뭐 행사나 있거나 세미나 있을 때는 이제 단톡방에 올리면은 사업자분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예스 예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거기에서 많이 분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부정적인 분들이 없고 그냥 기분이 나쁘거나 아프신 분들도 긍정적으로 그냥 예스 예스라는 카톡방에서 좋은 글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 부분에서 카톡방의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파트너 미팅, 단톡방 운영, 동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파트너들과 소통도 중요했지만 각자의 파트너들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애터미 시스템과 재심 합력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잘한다 해서 애터미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 밑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재심 합력하면 저는 상한선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힘들지가 않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서로를 챙긴다는 김혜숙 샤론루즈 마스터와 박금선 샤론루즈 마스터의 팀원들.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투거나 서운했던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하는 효과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스폰서한테 기대고 싶고 그런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참았어요. 참다 보니 그 스폰서가 제 친구이지만 그 스폰서가 배로 저한테 돌려주는 모습을 보고 참 제가 잘 참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다 보니 저희 파트너도 그 모습을 보고 복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형제 라인끼리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같이 시작을 했고 제가 도움을 많이 못 드린 부분에서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근데 애터미로 인해서 진짜 관계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지금 4년 동안 서로 양보를 해주면서 배려해 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계에 이제 같이 성급도 가고 같이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는 친구가 있다는 그 하나 자체로만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친구이자 파트너로 성공을 함께 그려나가고 있는 김혜숙, 박금선 샤론로즈 마스터. 얼마 전 같이 다녀온 샤론로즈 마스터 승급 여행에서도 또 한 번 함께 꿈을 그리고 왔다는데요. 이번 승급 여행 가족이랑 같이 갔거든요. 애터미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많이 못 가졌는데요. 이번 여행으로 통해서 친구랑 같이 그걸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괌에도 함께 가자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돌아왔어요. 함께 성공을 그려나가는 만큼 두 배의 힘을 얻고 있는 김혜숙, 박금선, 샤론로즈 마스터. 그녀들에게 오토 판매사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토 판매사는 애터미에서 내가 꼭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오토까지는 내가 내 노력의 1%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1%를 해냈을 때, 그리고 제가 해냈을 때 제 파트너도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그 1%가 재심합력돼서 상한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토 판매사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잡고 행동하고 실천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서 달성된 것 같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며 애터미로 자신감을 얻었다는 김혜숙, 박금선, 샤론로즈 마스터. 한국을 넘어 중국으로 또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그녀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